치로 돌아온 틴탑입니다. 가요계 최고의 핫한 아이돌 그룹 틴탑이 두 번째 미니 앨범 발표하고 밴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서 만난 틴탑과의 가슴 설레는 데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신곡 발표를 앞두고 뮤직비디오 촬영에 한창인 6명의 멋진 틴탑 멤버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틴탑은 2010년 해성같이 가요계 등장해 발표하는 곡마다 연이어 히트를 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 향수 프리즈마 때는 약간 귀엽고 상큼하고 연하남의 이미지를 표현했다면 이번 미치겠어요에서는 좀 더 반항적이고 거친 아이들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신곡 미치겠어요의 뮤직비디오 주인공은 바로 멤버 엘조 씨. 연기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죠? 주인공 엘조입니다. 학교가 연극영 학과거든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여주인공 역을 맡을 분은 누군가요? 바로 걸그룹 포미닛의 멤버인 소연 씨였네요. 연인 포스 물씬 풍기는 엘조 씨와 소연 씨의 연기, 팬들이 질투하겠는데요. 네. 틴탑 멤버들도 부러워하죠. 정말 낯을 가렸어요. 아, 진짜. 그래서 정말 촬영 내내 정말 어색했는데 그래도 여자친구, 남자친구 역할을 맡다 보니까 점점 편안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촬영을 잘 마쳤답니다. 원더걸스의 소희 씨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남자 아이돌 그룹이 틴탑이라고 밝히기도 했었죠. 평소에 저희가 원더걸스 선배님들 굉장히 좋아했죠. 제가 너무 좋아해요. 가끔 소희 선배님이 저희 무대 볼 수 있으니까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2년 틴탑의 활약 기다려도 좋습니다. 저희 또 멋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왔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파이팅!